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. Right now. 어제 미 대통령 고문, 그 미 대통령 자문위원이면서 트럼프, 포드, 닉슨, 레이건, 그 다음에 오바마, 트럼프 다섯 명의 대통령 고문을 한 임창건 아시죠? 그분이 허경영이가 트럼프를 만날 때 자기가 초청해서 같이 가서 만났다. 그리고 그게 사실이다. 이 내용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정을 해가지고 공문을 메일로 보냈어. 그래서 그거를 그 공문에 SBS 문제로 재판을 할 경우에 내가 가서 증언도 써주겠다. 요렇게 돼. 자, 공문 한번 띄워봐. 요 공문하고 요거는 변호사가 공정한 거예요. 우리나라 공정사하고 좀 다르죠? 요거는 변호사가 그 서류를 인정한다는 공정이야. 미국 법원에 재판받은 거와 똑같아. 자, 이게 변호사가 공정한 거죠? 그 다음에 원문. 또 이거 앞에 거. 이거 앞에 거. 이겁니다, 이거. 요거 맞죠? 본인은 여자. 한번 읽어보자고. 글자 키워. 글자 키워. 본인은 작년 6월 13일경 백악관 사무실로부터 위 사진 두 장을 기념사진으로 받았습니다. 그죠? 그리고 작년 6월 11일경 허경영님이 미국에 입국하여 강연과 지지자들을 만났고 6월 14일 출국하였는데 본인이 6월 13일경 허경영님이 숙소인 할리데이 호텔에 에서 위 사진 두 장 중 한 장을 허경영님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. 맞죠? 위와 같이 본인은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더 자세한 증언이 필요하실 시 요청에 응할 용의가 있음도 밝힙니다. 맞죠? 이 사람이 누군지 트럼프하고 찍은 사진 이 사람하고 같이 트럼프하고도 찍었거든? 그 사진 띄워봐. 이 사람입니다. 아시죠? 이 사람이 임청건 대통령 고문입니다. 여기 내 있죠? 트럼프 있죠? 이 사람 가짜입니까? 아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이 사람이 미국의 닉슨, 포드, 알겠습니까? 레이건, 오바마, 트럼프 다섯 명의 대통령 고문을 했어요. 1년에 이분이 사진 찍은 거 올려봐. 아, 여기 보면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동생 도널드 닉슨. 그죠? 같이 찍었죠? 올려봐. 스피로 에그뉴 전 미국 부통령 닉슨 정부 때 부통령 또 올려봐. 아, 이 사람 누구죠? 체니 미국 부통령이야. 둘이 찍었죠? 또 사진 올려봐. 이 사람입니다. 맞죠? 요게 부시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 부시 대통령 부시 대통령 아들하고 부시 대통령 집에서 찍었죠? 와이사스 바람으로 잠바 차림으로. 아니 미국의 대통령 두 사람하고 아니 이 집에서 이 닉슨이 이 사람 어깨에 손을 얹어서 안 얹었어? 얹었죠. 바로 이 사람이야. 이 사람이 임청건이죠. 이게 아들 부시. 요거는 부시 대통령. 이거는 이 사람도 대통령이었어. 아버지 대통령. 이 사람들 또 이 위에는 레이건 대통령. 이 사람입니다. 아시죠?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 보면 내한테 하는 그 사람이에요. 자 여기 있어 없어요? 레이건 부인. 레이건하고 같이 찍었죠? 레이건 대통령하고 이렇게 부통령 찍었죠? 이 사람 보세요. 조지 허버트 부시 대통령 바바라 영부인. 이게 부시 대통령이고 영부인 바바라고 자 같이 찍었죠? 이게 다정한 포즈야. 그냥 사진이 아닙니다. 아니 이 사람이 옛날부터 나하고 이런 사이라서 가는데 아니 안 만났다? 뭐 거짓말이다? 이 SBS가 한 번 확인도 안 했어요. 자 보시죠. 이 사람 레이건 닉슨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바바라 영부인. 이 사람은 누구죠? 길모 3세 주지사 공화당 위원회 회장. 요거는 이제 부시하고 이 보세요. 부시가 넥타이 없이 서 있죠?
대통령이 때입니다. 네. 넥타이 없죠? 네. 노타이죠? 네. 이런 거는 아무나 찍는 사진이 아닙니다. 맞죠? 네. 이 사람이 공정 서류를 보냈어, 여기. 이게. 맥케니, 맥케니. 대통령 후보였죠? 이분이 맥케니 부인인가 봐. 에? 미국 대통령들은 특징이 부인들이 좀 잘생겼어. 내가 이 사람 만날 때 여기 서 있죠? 네. 여기 또 옆에 서 있죠?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악수는 안 하지만은 나하고 악수는 하는데 꼭 옆에 있죠? 네. 이렇게 또 털어봐. 요거는 제럴드 포드 38대 전 미국 대통령. 포드 대통령하고 찍었죠? 제 38대 미국 대통령 포드 대통령.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드 닉슨 대통령, 포드 대통령, 뭐 레이건 대통령, 오바마 대통령,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, 하여튼 뭐 대통령들의 고문을 지금까지 하고 있죠. 네. 대단한 사람 맞아 안 맞아요? 조지 허버트 부시 41대 대통령. 요 사람이 41대 대통령. 조지 부시 대통령 영부인 바바라 여사. 둘이 찍은 거. 맞죠? 네. 이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미국에서 대단한 사람. 이해가 가죠? 네. 그래서 요 공정 서류를 어젯밤에 미국에서 보내왔다는 거. 이거는 사진이 가짜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죠? 네. 100% 증거죠? 네. 재판할 필요 없죠? 네. 그러니까 엄청난 앞으로의 서로의 공방이 있을 거예요. 알겠죠? 네. 이렇게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짜다. 사진이 가짜다. 이게 뭡니까? 뉴욕 라디오 코리아 안내입니다. 본좌 허경영 총재를 모시고 마련된 뉴욕 강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대한민국이 세계 통일의 주체가 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본 강연회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수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우리 조국이 어떻게 세계 통일의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. 7월 2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베이사이드 아드리아 호텔에서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. 문의 전화 917-363-4144 201-400-5618 보스톤 978-502-1424번입니다. 내 눈을 바라봐. 넌 행복해지고. 허경영 불러봐. 넌 웃을 수 있고. 허경영 불러봐. 넌 시험 합격해. Right now. 자,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. Right now.